오늘은 가장 극적이며 비극적인 삶을 산 두 명의 후궁 성종호 폐빈 씨와 숙종의 희빈 장 씨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과 함께 영국 헨리 8세의 앤왕비가 오버랩됩니다. 한때 왕의 총애를 독차지했다가 아들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간통의 누명을 쓰고 앤 여왕은 단두데이실로 두 명은 사약으로 피를 토하며 한마른 생을 마감하였으니 권력자에게 사랑이란 물거품 같은 거 꺼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사탕 봉지 속에서 사탕 하나 꺼내는 정도가 아닐까요? 둘 다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왕의 자리에 올랐고 한때는 왕의 총애를 독차지했지만 결국은 권력 다툼과 당쟁 속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희생되었습니다. 장희빈 하면 악녀의 상징으로 낙인 찍혔지만 숙종의 왕궁 강화를 위한 희생양이기도 했습니다. 성종 패비 윤씨 이야기입니다. 명문 대가집 출신 인수대비는 한미한 출신 윤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조선왕실에서 가장 왕비를 많이 배출한 곳이 한씨 집안입니다. 연산군이 성장함에 따라 세자의 생모인 윤씨를 다시 궁으로 불러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자 인수대비를 비롯한 반대 세력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사사시켰습니다. 사약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을 것 같지만 그건 드라마상 연출이고 오랜 시간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 사약을 몇 번씩 먹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야사에는 성종이 지나가는 길목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무덤이 버려진 채 있다가 세자가 장성하자 겨우 묘를 마련하고 제사를 지내게 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자식이 소중한 것 아니겠어요? 성종이 성군으로 알려졌지만 밤에는 술과 여자를 너무 좋아해 38세 죽을 때까지 3명의 왕비와 12명의 후궁 사이에 자식이 무려 16남 12녀를 두었으니 몸이 청량할 만도 하죠. 최대 비극의 시작이자 주인공인 연산군의 생모 폐비윤씨의 휘무입니다. 비공개였으나 2020년 10월 16일부터 개방하였습니다. 서삼릉 누리집에서 7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예약해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회면은 연산군이 다시 조성한 것으로 왕비의 능 형태입니다. 동대문구 회기동에서 1969년 능칭 공간만 옮겨 홍살문 정자각은 없습니다. 회의 글자는 같으나 한자는 다릅니다. 다음은 드라마 소재의 1등 공신 성종의 생모 희빈 장씨 이야기입니다. 숙종대 대왕 대비했던 장렬왕후 조씨를 모시는 궁녀로 입궁하여 숙종의 총애를 받아 1686년 숙원이 되었습니다. 소위의 품계에서 숙종의 첫아들 윤경정을 낳아 희빈이 되었습니다. 숙종은 기사 환국 이후 인연왕후 민씨를 왕비의 자리에 폐위하고 희빈을 왕비로 책봉하였습니다. 그러나 1694년에 인연왕후 복위운동과 숙빈 최씨 독살사건이 발단되면서 갑술환국이 발생하여 서인중권이 다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갑술환국 사건으로 인연왕후가 다시 복위되고 장씨는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 후 희빈은 인연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인연왕후를 무고한 혐의가 밝혀져 사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실록 등 정사기록은 주례의 규정에 따라 사사할 수 없음을 언급하고 목을 메어 자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한때는 희빈 장씨가 사가로 쫓겨나자 숙종은 몰래 궁 밖으로 나가서 만날 정도로 사랑하였으나 완공 광화를 목적으로 숙청하였습니다. 여기서 무고란 무술이나 방술 따위로 남을 저주하는 일을 뜻합니다. 아들 경종이 즉위하자 왕의 사친으로 옥산 부대빈으로 추천되고 사당의 이름은 대빈궁, 묘소의 이름을 대빈묘로 하였습니다. 장희빈의 대빈묘는 원래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있었는데 서울흥으로 이장해서 숙종과 같은 능명 안에 있습니다. 죽었어도 숙종과 인연이 끊어지지 않으니 인연인지 악인인지. 대빈궁은 희빈 장씨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육상궁에 있습니다.